안녕하십니까. 지산갓센터 지산 전장령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자동차 정비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사 분들이 있습니다. 다 전문 정비사입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 진단을 할 때 자동차 망가진 걸 고장이 난 거를 확인을 할 때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런 청음기, 청진기처럼 이렇게 생긴 조그만 이런 애들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그리고 전자식으로 4채널로 해서 자석으로 해서 이렇게 딱딱 붙여서 들어올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대부분 정비사 분들은 가늘고 긴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어떻게 듣냐 하면 DIY 하실 분들은 따라서 하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차를 시동을 걸어 놨는데, 만약에 내 차가 뭐 이런 파워펌프는 지금 없는 방식이 많습니다. 파워펌프에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 풀리에다가 대면 안 되겠죠? 그죠? 얘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시동이 걸려서. 그러면 어디에 되냐? 요런데. 요런데. 트리거를 정확히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런데, 요런데. 요렇게, 아니면 요런데. 요렇게 대고, 귀에다 이렇게 대고, 듣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으면 웽웽웽웽 소리가 나는데, 이걸 지금 제가 마이크로 뭐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만약에 발전기가 소리가 많이 심하다 그러면 풀리에는 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풀리에 이렇게 대게 되면 확 말려갖고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벨트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여기다 대면 안전사고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데 가까운 부분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의 그 소리를 청음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뭐 이렇게 엔진 주변에, 아니면 요런데 요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진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충 어디서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지. 같은 차종 모델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다른 차량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차량을 진단할 때는 일자 드라이버 가늘고 길수록 좋습니다. 물론 중드라이버로 해서 좀 더 긴 것도 있는데 그걸로 보셔도 되고, 이런 청진기 시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청진기 보시면 욜로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욜로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청진기를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청진기, 청음기, 이런 일자 드라이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량 안 나던 소음이 난다, 뭐 소리의 정체를 알 수가 없다, 대략 여기인 것 같다를 알려면 어떻게 된다? 일자 드라이버나 청진기나 이런 청음기를 이용하시면 된다. 4채널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하는 것들은 좀 가격이 비싼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아니면 사업체에서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이거하고 이거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요거 두 가지 있으면 다 잡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서 차량 소음 잡소리 잡자, 어떻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상카센터 열정적인 응원 많이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다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제가 잘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그 지상카센터 채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산 전장령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